찜찜한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자명함으로 바꿀지는 모르겠더라고. 찜찜한 걸 찜찜한 줄 알면 자명한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찜찜한 줄 아시는 게 일단 자명한 거고요. 그 찜찜한 걸 자꾸 털어가는 것뿐이죠, 뭐. 찜찜한 거는 뭐 언제 생각해도 찜찜한 것들은 있어요. 지금 당장 외계인은 있다. 우리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모를걸요? 찜찜해. 고민할 때마다 찜찜해지겠죠. 자명해지진 않겠죠. 외계인이 뭐 이렇게 서울 어디 나타나기 전엔. 그러니까 내가 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건 찜찜한 겁니다. 내 역량껏 봐야 돼요. 내 역량이 이걸 못풀것 같은 건 찜찜한 거예요. 그 시간에 자명한 생각도 못 해요. 시간이 한정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린 정력을 기울여 버리면 그때 요 생각 못 해요. 그러니까 우린 항상 자명할 수 있어요.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자명이에요. 알면 안다고 하는 게 자명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걸알 수는 없지만 항상 자명한 데설 수는 있어요. 찜찜한 걸 찜찜한다고 하면 자명이니까 찜찜한 중에도 자명해질 수 있어요. 이거 찜찜하네. 그래서 어떤 일도 자명해질 수 있죠. 더 자명해질 수는 있어요. 100% 자명은 아니어도 어떤 일도 더 자명해질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죠.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도. 뭐냐면 손님 오기 전에 준비해놓은 거예요. 보살이 손님 만나기 전에 육바라밀을 다 조율해놔야 돼요. 자기 육바라밀 감각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. 내가 지금 법보시를 하는 게 보살인데, 그럼 주려면 법을 항상 요리를 잘 해놔야죠. 바로 법이라는 게 진리 정보인데, 누가 오든지 바로 정보랑 그걸 줘야 되는데, 그럼 미리 생각을 정리 안 해놨는데 어떻게 중생을 만났을 때 법을 줘요? 법에 대해서 곱씹고 곱씹고 하고 있어야죠. 그 수업 준비를 하듯이 보살은 계속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자명하게 해놔야지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딱 적합한 법이 나가죠. 보살은 법보시지. 보살들은 누가 그 착각하는 게 보살이 뭘 주고 하는데, 우리가 보살한테 뭘 달라고 하겠어요? 돈 달라고 하겠어요? 와서 좀 노동을 해달라고 하겠어요? 기본적으로 보살한테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다할수 있잖아요. 보살한테 바라는 건 진리 가르쳐 달라는 거죠. 진리 좀 내놔봐라. 나 힘들다. 진리 내놔라. 그러니까 보살은 법보시가 제일 주 임무예요. 어떤 보살이 용하다 그래서 많이 불렀는데 계속 보살이 계속 일해주고 막 이렇게 방 청소하고 있거든. 좋은데, 고마운데,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니까, 씩 웃고 계속. 그럼 보살이에요? 뭐, 이제 보살도는 맞는데,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 보살은, 프로 보살은 아니죠. 뭔가, 이거예요.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. 부처님한테 바라는 게, 가서 뭐 우리가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,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도라는 건 길이죠.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. 진리를 가르쳐 달라. 근데 진리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보살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. 좀 선비들도 항상 백성의 리더, 군자 역할을 자임한 건데, 리더가 비전을 제시 못하고, 길을 제시 못하면, 리더 자격이 없죠. 그래서 혼자 사서 성경 공부하고 막 하는 거를 백성들이 봐주는 거는, 그 도와주는 거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도와준 거죠. 선비들한테 기대하고. 절에 시주하듯이 선비들을 응원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죠. 길을 가르쳐 달라고. 근데 자꾸 뭐 선비가 다른 것만 계속 내놓으면 뭔가 이상하다. 그것도 보살도는 맞지만, 뭐라도 중생 어려운 거 돕는 그 입장에서 보살도는 맞지만, 선비와 보살의 주임무는 도를 제시해줘야 돼요. 천명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야 돼요. 안 그러면 그냥 중생이랑 뭐가 달라요? 혼자서 보살이 선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임무가 생각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. 일단.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밖으로 나갈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경물치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. 그 대학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. 경물치지가 안돼 있으면 어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성의 정심이 안 되고 이렇게 다안 되게 돼 있어요. 자기가 갈 길을 못 찾기 때문에. 좀 이제 자각하시죠. 이제 내 직업이 보살이다 하면 밤낮으로 바쁘셔야 돼요. 내 생각부터 정리를 해놔야 돼요. 누가 너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난 이래서 이렇게 산다.
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 난 이 길을 걷고 있다. 이 길이 옳다고 본다. 강의 듣고 정리를 해놓으셔야죠. 경전과 강의를 보면서 정리가 점점 다듬어져서 그 중생이 그 보살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보여야 돼요. 복잡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캄캄했는데 빛이 보이고 그러려고 가죠. 그건 다른 중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다른 보살도. 그리고 보살도 돈 없으면 돈을 못 줘요. 돈 있는 사람이 돈 베풀 수 있지. 그러면 보살이 만약에 돈 버는 게 주임무라면 보살은 일단 돈을 벌어야죠. 다른 것보다 돈을 나눠줘야 되니까. 근데 보살은 진리를 연구하죠. 진리를 나눠줘야 되니까.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. 근데 보살들을 찾아가는데 전혀 진리를 못 배웠다. 그 사람도 엉터리죠. 보살 후보생이지 보살이 아닌 거예요. 준비생이지. 진짜 보살을 만나면 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. 그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도 공부 중이지만 최소한 요거는 내가 더 공부했다 하는 그걸 준비했다가 사람들 중생들 오면 나눠주는 거죠. 그럼 중생들이 그 근처 가면 머리가 자명해져서 같이 진리의 법열이 느껴지고요. 그러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명해지고 하니까 좋아서 같이 가는 거죠. 직업으로서 이제 보살은 이게 주임무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생각 정리. 제가 평소에 뭐 하게요? 계속 생각 정리해 놓는 거잖아요. 그래야 뵀을 때 자명한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죠. 그대로 또 제가 살아보고 혼자서. 그러니까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를 제 삶에서 제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계속 적용해 보면서 혼자 있을 때는 생각 정리, 같이 있을 때는 말 나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표현해 보는 거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. 감정이나 말, 행동 나가는 거 가지고 한번 또 실험해보고 그래서 다시 생각 정리 그 Z자 이론대로 계속 다듬어놔야 자명한 게 많이 결국 자명 이건 진짜 자명해서 남하고 나눠도 되겠다는 게 쌓여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. 속에 자명한 게 없으면요 겉으로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말을 하게 되고 명언들 빌려다가 쓰게 되고 그 막 어록이나 명언 달달해워서 그럴싸한 채 하면 그 그럴싸할 수 있죠. 요즘 같으면 강사도 하고 뭐. 근데 남의 말 빌려다 한 거잖아요. 자기가 진짜 자명한지 그 체험적으로 자명하게 이해했는가. 그거에 따라 말의 힘이 다릅니다. 내가 자명하게 해보고 얘기하는 거는 힘이 달라요. 그렇다더라 하고 해주는 거는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힘이 다르죠. 그래서 남한테 내 진리가 더 힘을 얻게 하려면 내가 그대로 살아줘야 돼요. 살면서 말을 해야 힘이 있어요. 그럼 보살이 하루 종일 할 게 나왔죠. Z자 이론대로 계속 깨어있고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자기가 직접 해보고 그래가지고 더 내공을 쌓아서 말에 더 힘을 키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. 바쁘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입문하신 것 같으니까 다들 보살도 하루하루 바쁘셔야 돼요. 남한테 자명하지 않은 게 나가면 또 그 과보가 발생하니까 보살은 실수는 할 수 있죠. 보살인데 해보니까 혹시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다음엔 안 할 생각하고 한 것도 뭔가 시정하고 그럼 이렇게 하루하루 사셔야죠. 그러니까 그 강의 중에 막 한 구절이라도 직접 체득하고 내가 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. 내 걸로. 그러면 인격이 바뀝니다. 장담컨대. 주변에서 알아보실 분.